0032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태광산업입니다. 태광산업, 은는 1961년 설립된 동산은 주요 사업으로 PTA, 안 등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부문과 원사, 직물 등을 생산하는 섬유 부문 등을 영위하고 으슴 제조 및 임대 부문은 품질과 설비 우위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PTA, 프로필렌, 안 등 석유화학 공장 가동을 통해 수직 계열화를 구축하며 업계를 선도함 연결 실체 중 방송통신 부문은 종합유선 방송 사업자로서 티브로드라는 서비스명으로 케이블 TV 방송,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등의 사업을 영위함. 기업 개요 대시 1961년 9월에 설립되어 화삼사 석유화학 제품의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서울시 중구의 본사 및 울산과 반여 등의 제조시설 보유 대시 주요 사업은 PTA, 안 등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부문과 원사 및 직물 등을 생산하는 섬유 부문 및 기타 임대 사업으로 구성되며 자회사를 통하여 방송통신 사업을 영위함 대시 PTA, 프로필렌, 안 등 석유화학 공장 가동을 통해 수직 계열화를 구축하고 있으며 2020년 티브로드 등 방송 부문 자회사 매각을 통하여 영업을 중단하였음 재무 대시 방송통신 부문의 부진에도 섬유산업의 회복세로 스판텍스, 나일론, 안 등의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주요 제품 판가가 상승한 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성장에도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대시 아라미드 탄소섬유 설비 증설 등 고부가가치 화섬사 생산 확대에도 방송산업의 경쟁 심화로 방송통신 부문 부진이 예상되며 PET 및 스판텍스의 수요 둔화로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4월 14일 기준 장마감 태광산업의 시가총액은 8,05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태광산업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263위입니다. 태광산업의 상장 주식수는 111만 3,400주입니다. 태광산업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태광산업의 퍼은 2.3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6.2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4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0만 6,96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90만 6,10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1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0만 6,968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15배, 490만 6,10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2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35번지억 원, 3539억 원, 마이너스 122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558억 원, 3170억 원, 3422억 원입니다. 태광산업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6번지 69%이고 유보율은 74,365.7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1.49이며 전일 대비해서 9.83 더하기 0.3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